중장년 노후 대비 때 하는 큰 실수 두 가지가 상가 분양 받는 거랑 오피스텔 분양 받는 건데 그때 잘못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상수동이 핫하잖아요. 마포 네. 이런 데가. 네. 그런 데들도 막 안 오르더라 하는 거예요, 잘. 아, 제자리다. 네. 그럼 왜 안 오르느냐? 여기 뭐 홍대가 뜨고 홍대 상권이 확장되고 대중들이 느끼기에 그 동네가 뜬다 뜬다 하는 거랑 네. 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가 오르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든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던 분과 네.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여러 개 했던 분 간에 네. 몇 년 뒤에 이제 그 괴리감 상대적인 어떤 누군가는 이걸 샀을 거고 그죠. 이 금액이면 누군가는 아파트를 샀을 건데 그죠. 마포가 그렇죠. 지난 5년을 아마 봤을 때 네. 많이 나죠. 누구는 인생이 거의 약간 바뀌는 수준인 거고 네. 누구는 이제 짜증나는 거죠. 월세를 받아서 벌었는데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이 이제 사실 으스러진단 말이죠. 매달 매달 뭐 쓰니까. 네. 근데 매매가는 그대로. 그냥 예. 아, 이게 오피스텔의 최대 단점이구나. 이게 정말 실제로 와닿는. 네. 근데 그래도 또 오피스텔에 좀 힘을 실어드리자면 네. 만약 그동안 하락장이었다. 네. 반대로 네. 지난 5년간 실투자금 뭐 레버리지를 전세 레버리지 활용해서 했는데 그래서 전세 만기 때 내가 오히려 몇천이나 뭐 이런 걸 토해내야 될 수 있는 거. 아,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면? 네. 아, 그쵸. 그쵸. 근데 반대로 오피스텔을 했던 분들은 매달 네. 꾸준히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니까 네. 뭐 부자된 느낌은 안 들어도 삶이 좀 윤택해진다. 네. 그리고 기름칠 이제, 정도.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역전세로 고생하는 걸 보면 네. 그때 또 마음이 좋고 네. 네. 내가 잘했어.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본질적인 핵심 질문을 딱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역세권인가? 여기서 그냥 아니라고 하면 그냥 패스를 하세요. 거기 뭐 호재가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너무 속지 마시고. 이게 아니면 패스하시고요. 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가? 네. 추가 공급 물량 가능성. 없어야 돼요, 이게. 이게 좀 긴가민가 하고 하면 역시나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없다까지 왔으면 네. 이제 수익률 분석을 해보는 거죠. 수익률 분석. 네. 그리고 만족하면 고. 있다. 그럼 굳이 그거를 긴가민가한데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거 2억 원에 분양받았는데 네. 한 2년 지났는데 1억 8천 이러면 그 월세 받은 게 다 날아간 거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분양을 받지 마시라는 거고 그래서 경매가 아니면 또는 공매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 다음 최종 의사결정은 항상 현 시점입니다. 오피스는 일단 무조건 현 시점. 현 시점에서 내가 얼마 넣는데 얼마 나온다. 근데 이게 분양을 받는 거에서는 네. 한 자리 이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구조가. 후반 때도 안 나와요. 7, 8%도 힘듭니다. 네, 분양 네. 받는 거에서는 한 4%대. 네, 그 이상 한다고 하면 그건 사기예요. 근데 내가 경매로 뭔가 발품을 팔았어. 그런 어떤 네. 법리적인 리스크를 해결하는 어떤 고충을 해결했어. 내가 막 명도하고 뭔가를 나를 투자했어. 네. 그러면 그거는 대출을 또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죠, 수익률이. 아... 낙찰을 받았던 사례고요. 이제 오피스텔이죠. 네. 오피스텔이고 이분이 이제 20대 중반의 여성분이 입니다. 이제 뭔가 뭐 경매 이런 걸 배웠어. 근데 빌라는 못할 것 같아. 아파트 당연히 본인이 가진 자본에 비해서는 안 되고 좀 멀리 막 이런 데는 못 갈 것 같고 원래 살고 있던 동네에 잘 알죠. 굉장히 큰 이점이죠. 본인이 네네. 계속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쪽에 오피스텔이 이제 경매로 나와서 받았던 겁니다. 1억 4,600만 원짜리가 유찰이 돼서 1억 200만 20만 원이 최저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1억 1,700. 네. 그때 4명이 들어왔었고 2등하고 차이가 좀 나요. 네. 2등이 지금 1억 800만 원 썼으니까 한 초반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900만 원. 그렇죠. 900만 원. 그래서 사실 그날 이제 낙찰 받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네. 2등이 얼마 쓰냐는 내 수익에 관련이 없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아, 신기해. 사람 마음이. 네. 그날은 이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좀 세팅을 나중에 했어요. 네. 1,700이 낙찰가고 네. 대출을 이제 9,360만 원. 많이 나왔다 대출이. 네. 원래 경매는 이제 잘 나오고요. 또 네, 오피스텔이어서 좀 더 주거용보다는 주택 일반 주택보다는 잘 나온 면이 있습니다. 대신 비용이 많죠. 네. 600만 원이라는 게 뭐가 포함돼 있을까요? 600만 원. 네.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가 4.6%니까 네. 1억 물건이면
뭐 이것저것 한 500만 원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비용이 좀 큰 거고 임대를 이제 2천에 55만 원에 놨습니다. 네. 2천에 55만 원. 거의 30%잖아요. 네, 굉장한 수익률이죠. 워렌 버핏이네. 이거 많이 오르진 않아요. 네. 초보일 때 추천드리는 거고 이게 그래도 매가 시세가 좀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이거 지금 그래도 좀 된 시세인데 네. 지금 한 1억 3천대 네, 아니 그래도 너무 괜찮다. 괜찮죠. 천만 원 넣어가지고 한 달에 27만 원 받는 게 어디 있어? 청라의 아파트를 하나 또 분양권으로 해가지고. 아우 청라도 많이 올랐는데. 거의 그게. 청라 엄청 올랐잖아요. 거의 2억 얼마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 1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젊은 분이 오피스텔로 너무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건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아파트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네. 근데 내가 이제 처음에 용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첫 건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오피스텔 수도권에 있는 거 하면 괜찮습니다. 네. 이제 당시 감정가 2억 4,500인데 네. 이제 2억 5천에 받아서 그때 26명이나 들어와가지고 네. 신권 감정가를 넘겼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럴 거면 신권에 그냥 쓰는 게 낫겠죠. 네. 신권에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네. 1년 뒤에 바로 매도를 하셨어요. 2억 9,400에. 지금 낙찰가가 2억 5천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3억 한 다음에 조금 깎아준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1년 만에 난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났냐? 네. 여기가 이제 마곡 쪽인데 뭔가 이런 걸로 해서 갑자기 좀 투기성이 분 거죠. 최근에 어떤 이제 지방의 한 도시가 뭐 네. 청주죠. 청주가 이렇게 뭐 방사광 뭐 이런 뭐 호재로 갑자기 네. 몇 천만 원 확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런 호재발 투기성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오피스텔을 투자할 거야. 나 월세가 받고 싶어 하면 이런 호재가 좀 잠재되어 있는 곳들이 하는 게 좋죠. 지하철 같은 경우 앞으로 뭐 GTX라든가 네. 뭐 그런 잠재된 역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알파라는 거죠. 알파죠. 네. 본인도 모르고요. 네.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될지 몰랐죠. 나는 그냥 이거 내가 잘 아는데 새 오피스텔 월세 받으려고 한 건데 낙찰을 받았는데 월세 받으려고 이렇게 갑자기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요. 바로 팔아야죠. 네.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2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 1년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다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그럼 뭐 4억 가겠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네. 바로 정리를 해야죠. 그 투자 영역 중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단계가 네. 이렇게 실속을 차리는 단계가 있고요. 네네. 이제 이런 걸 도토리 물건이라 그래요. 도토리 물건. 이렇게 실투자금 적게 넣어가지고 네. 수익률 올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빌라 이런 느낌이죠. 주식에도 그런 거 있어요. 담배꽁초 투자라 그러거든요. 그죠? 실속을 따져야 되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똘똘함을 챙기죠. 똘똘한 물건일수록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뭔가 거기서의 안정성과 이 시세 차이 가능성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영역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림 이런 데서도 아크로 이런 네 그렇죠 아크로 넣으셨잖아요 허세 과시의 단계에 계시구나 안 가봤어요? 저는 안 넣었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부동산을 더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네. 집은 사는 네. 것이지 왜요? 왜? 자 질문 하나 볼게요 뭐가 날까요? 15층짜리 네. 15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층에 네. 고층 조망이 잘 되는 오피스텔이 있고 네. 저층에 향이 안 좋은 오피스텔이 있다. 후자를 하셔야 돼요. 향이 안 좋은 거를요? 네. 왜요? 이걸 누가 사느냐? 실수요자가 안 산단 말이에요. 네. 누가 사죠? 투자자가 산단 말이에요. 투자자. 내가 그걸로 이제 월세 받으려고. 근데 이게 두 개가 월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많아봤자 10만 원이고요. 뭐 5만 원 아니면은 저게 좀 더 그냥 같은 가격인데 월세가 더 빨리 빠지는 이런 느낌이지 이게 같은 건물의 위에 고층이라고 해서 하고 해서 이게 엄청 차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양가는 차이가 많이 나요. 몇 천이 납니다. 네네네. 네. 아 수익률을 보고 가야 된다. 수익률 보고 사는 거니까 네. 수익률 좋은 거 사는 게 낫다. 그렇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네. 어차피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네네네. 네. 투자자한테는 결국에는 입지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같은 건물이니까. 네. 근데 요거 요 돈 넣었을 때 요 돈 나옵니다. 공실력이 잘 없는 건물이고요. 하면 이 후자가 더 잘 팔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앞에 걸 하지만 네.
이게 월세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분양가로는 차이가 몇 천이 난다. 네. 지 강남의 오피스텔은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 계륵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요? 예. 네. 이게 실제로 지금 매매가 통계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네. 몇 년 매매가 흐름을 보면 잘 안 올라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싸요? 보면 오피스텔이고. 네. 한 단지에 있어도 아파트랑 오피스텔 가격이 달라요. 차이 많이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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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왜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안 하고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지 했을 때 아, 강남이 수도권보다 임대 수익률은 낮지만 잘 오르겠지. 시세 차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언뜻 하시는데 막상 실상을 보면 임대 수익률은 당연히 낮고 네. 매매가 차익도 거의 없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최종 요약 한번 해드리면요. 네. 웬만하면 가격 상승이 없다. 네, 있으면 팔고 나오는 게 낫다. 그렇죠. 고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결국 지금 당장 임대 수익이 나야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관리 용이성 이게 네. 임대사업 하다 보면 커요. 네. 그리고 환금성이란 면에서 큰 장점. 네. 초보 투자자 특히나 이제 뭐 여성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황금성이라는 건 빌라에 비해서 좋다는 거죠. 그쵸. 아파트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네네. 네. 지금 아파트는 저 딴 네. 세상 얘기고요. 넘사하고 네. 네. 그 안에서 네. 네.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좀 여성 투자자분들이 어. 처음 하시기에 네. 네. 뭐 크게 수리하면서 뭐 속 썩일 것도 없고 연체도 좀 낮고 그죠. 네. 그럼 신규 경쟁자 생각하시고요. 네. 애매할 때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거쳐가는 투자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다. 네. 네. 원 분양가를 확인할 습관을 드리자. 네. 네. 그래서 원 내가 분양가. 뭐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걸 저는 권해드리는데 네. 그때도 이 오피스텔이 원래 분양가 얼마였는지 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 2번 심리적 마지노선 월세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7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조금은 좀 숫자적인 얘기인데 1000에 네. 70을 환산했을 때 2억 후반 3억대 오피스텔이 더 오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딱 환산했을 때 그게 걸리는 게 1억 후반 정도에 딱 걸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2억이 넘는 분양 물건 3억이 넘는 거를 해봤자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면 그 월세를 올리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뭐 침체기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좋긴 하고요. 워낙 시장 상황이 빠르기 때문에 그때 그냥 좋은 물건이 나타나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번도 중요합니다. 네, 오피스텔은 네.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네,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취득세 거의 5%죠. 그럴까요? 그래서 뭐 아파트처럼 뭐 2년 뒤에 팔고 4년 뒤에 팔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쭉 세팅 해놓으면 거의 뭐 4년 이상 네. 들고 가야 현금 흐름으로 충족이 되는 첫 해는 일단 무조건 손해네요 거의. 그죠. 취득세가 5%니까 거의 장사 느낌, 자영업 느낌이죠. 뭔가 네. 딱 해놓고 몇 년이 지나야 이제 본전을 뽑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음 회차에 아파트 한번 특징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